네, 다음 면접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스크림 회사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요. 예?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요. 그냥 단지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요. 뭔 개소리야. 먹고 싶어서요. 뭔 개소리야. 먹고 싶어서요. 뭔 개소리야. 먹고 싶어서요.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개수한 아이스크림 리바랄까? 오! 신선한데? 네, 안녕하세요. 고스팡 여러분. 헌터 프라이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요 아이스크림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바로 개를 잡아서 개살을 적출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자. 제가 이때까지 성게 아이스크림, 불가사리 아이스크림 이런 걸 만들어봤는데 이 두 개는 사실 생각만 해도 에 하면서 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개살 아이스크림은 어쩌면 오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개살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컨텐츠 저만 먹지 않습니다. 이틀 뒤에 미미여고라는 유튜브를 하는 제 아주 오래된 동생 두 명이 오는데, 여자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삔지 뭐 금강연애님한테 먹였었는데 여자한테 먹이는 건 처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몰카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개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야, 맨날 면접 당하기만 했었는데 면접관 돼보니까 한번 좋네. 근데 이거 뭐야 리발, 왜 이렇게 써있어 펀치? 자, 여러분, 먼저 개낚시로 개를 잡으려면 고등어 세팅을 먼저, 아니 꽁치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아프네. 오늘 좀 세게 때렸다. 자, 여러분, 준비물은 워낙에 간단합니다. 일단 꽃게망, 금게가 걸렸을 때 이거 훌 가면 쑥 하면서 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겨운 꽁치 쉐이키들, 라사. 특히 머리 자르면 내장 바로 쏟아져요. 그렇죠. 양파망 있잖아요. 요 케이블 타일로 끝쪽을 라삭 리발라사.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를 꽉꽉 채워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약간 욕심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은 무거워져가지고 낚싯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바다로 또 들어가야 돼. 지금 아직 추운데 리발.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보시면은 적게 치지 않습니다 리발. 금괴가 낮에 잘 안 나타납니다. 오늘 만약 낮에 못 잡으면 밤에 다시 와서 던져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오전. 여러분, 낚시대 휜 거 보세요. 오늘 제 낚시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5만원짜리야 방금 내가 이렇게 던지면서 띡 소리 났어요 리발. 롯나대기. 지금 보시면 초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저럴 때는요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세요. 또 누웠다가 발딱. 10분 정도 흘렀는데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급한 감이 있는데 못 참겠어. 다시 던질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걷어보고 이번에도 없으면 그냥 밤에 올게요. 오늘 밤에 올게요 리발. 밤에 다시 왔습니다 롯나무석. 자, 여러분, 이거 보고 사람들이 요거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건져볼게요. 제발 있나요? 다시 던져볼게요. 두 번째로 건져볼게요 리발. 마지막으로 던져볼게요. 원몰 찬스. 마지막으로 거둘게요. 제발 리발. 가자 리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낚싯대 두 대로 돌립니다. 제발 잡히길 좀 개래끼들아. 여기는 처음 오는 장소예요. 오늘은 항구 내항 쪽으로 와봤습니다. 여기도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던져볼게요. 어려워. 자, 여러분, 이렇게 던져놓고 무한 대기. 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바로 건져볼게요. 개춥네? 제발. 와, 한 마리. 오케이, 뭐야? 돌개잖아. 여러분, 금괴가 아니라 돌개인데요? 일단 가져갈게요. 금괴든 돌개든 뭐 상관없습니다. 돌개가 더 좋아, 진짜. 금괴보다 돌개가 더 살이 실하긴 해요. 일단 여기다가 버려. 자, 여러분, 나머지 하나 더 빼볼게요. 해변가로 다시 갈게요, 리발. 자, 여러분, 다시 해변가로 왔습니다. 던져볼게요. 존나 미친 대기. 제발. 보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우와, 크다. 우와. 여러분, 드디어 롯나크 금괴가 나왔습니다. 진짜 커요. 저 얼굴 봐요. 어떡해 이 새끼야. 우와, 이거 내가 봤던 금괴 중에 제일 커버려. 자, 그리고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얘는 크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작은 금괴 사이즈는 아닙니다. 기주박치 엉켜버렸네. 기다려 뽀치야. 얘 또 빼줄 때는 가만히 있어요. 뽀치 아예 가만히 있어 이렇게야. 자, 이래끼도 여기다 버리자.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낚싯대 두 개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계속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대형 수매. 내가 부러져. 55,000원. 자, 네. 여러분, 낚싯대가 부러졌습니다. 리발, 이거 비싼 건데. 금괴가 뭔데 리발. 자, 여러분, 금괴 아이스크림 3마리로 갑니다. 아니, 돌금괴 아이스크림 라떼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괴랑 돌괴를 잡아왔습니다. 겁나 팔팔해요. 일단 크기 보세요. 저 얼굴에
오야 롯될 뻔했네.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금괴 중에 역대급 크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마리밖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더 시간을 두고 컨텐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연속 10일 동안 파도가 오늘 같습니다. 오늘 같은 파도에는 해루질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해루질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채널 삭제. 잠깐만, 뭐야? 크리링이야 뭐야? 이래끼랑 1타 2피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자 이래끼는 바로 손질해 볼게요. 뒤지러 가자. 야야야 오늘 어차피 다 뒤질 거야. 싸우지 마 토토 잠보. 야 돌개야, 다리 하나 작살났다. 지금 여기 다리 찌그러졌잖아. 놔. 야야 오, 아이고 다리 끝에 부셔버렸네. 내 건데 펀치를 했기야. 갑각류를 할 때는요 파이야 치카푸카. 자 이렇게 손질이 완료. 야 너 괜찮아? 미안해, 근데 네가 자른 거야? 저 말릴 거죠? 제발 너네 놔라. 팔락. 잠깐 이거 잡고 있어. 그렇지 잘했어. 이거 들고 있어. 길들이기 완성. 이래기도 바로 파이어. 치카푸카. 자 여러분 금괴와 돌괴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금괴 보세요, 롯나 깨끗해요. 왜냐면은 얘네는 골 이런 데가 아니라 해변가에 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요. 자 근데 돌괴 보세요, 롯나 더럽게 꺼멓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 손질이 다 완료됐으면요 얘기들을 쪄가지고 살을 발라내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바로 할 순 있는데 각각류가 때리는 고통 이런 거는 별로 못 느끼는데 온도에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래기들을 먼저 얼린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지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가는 길 고통 없게 그냥 얼려 뒤지자. 잠깐만, 얼리는 것도 온도의 영향을 롯나 받잖아. 어쨌든 쑤셔넣자. 들어가 묶여버리자. 열어. 내일 봐요. 안녕. 가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꺼내서 요리해 볼게요. 라삭라삭. 여러, 어딨니? 금 개래기, 돌 개래기야. 잘 잤어? 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들이 다 얼려졌습니다. 아주 꽝꽝 얼어버려가지고요. 이런 거 푸는 건 아주 간단해요. 주먹 다. 자 이렇게 내 회동 시켜줄게요. 파이어 돌 개래기 파이어. 자 이렇게 잠시 두고 잠시 대기. 개살을 발라내려면 기래끼가 필요합니다. 찜 기래끼. 찜기를 대필려면 부탁한디 말좀 빨리 해. 라가리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뭔 개소리야, 개저러네. 라가리 파이어 뭐야? 리발. 찜기가 끓기 시작하면 라가리 열어. 파도가 롯나게 치는데도 아주 재수 없어져 버려서 꽁치 롯나게 먹고 싶어서 잡혀져 버린 금 개래끼. 잘가 상시가 잘가 뽀치 더 멀리 꺼져. 여러분 여기서 아주 푹 쪄줄 겁니다. 정말 제대로 잘 쪄지려면요 라가리 봉쇄 20분 동안 조져 버릴게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어. 우와 저희가 하겠다 봉쇄. 자 여러분 이쯤 하면 됐습니다. 턴 오프. 라가리 열어. 와 역시 돌 개래끼 명성이 높구나. 저기 살 다 튀어나온 거 보세요. 롯나 아까워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뜨거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와라 공심 노가다 목장갑. 목장갑 위에 라텍스 장갑까지 껴버리고 거의 뭐 미스터 빈 같다. 와 김나는 거 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냄새가 아이씨 좋진 않네. 개 분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야 여기 살 뭐야 이거? 여기 살이다. 여기 사이에 보시면은 롬구멍 보이실 거예요. 롬구멍이랑 등갑을 잡고 쫙 하면은 아주 깔끔 롯나 깔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가미 있잖아요. 자 아가미를 이렇게 잡고 저 멀리 꺼져. 자 안에 내장 여기다 부을게요. 등껍질 저 멀리 꺼져. 살 보세요 살. 이 살을 여기다 다 짜줍니다. 으아 버려. 자 여기 집게다리에도 살이 있습니다. 집게다리를 이게 꺾어요. 여기를 부십니다. 으아 금괴는 손으로 부서지지 않는데 제가 힘이 롯나 센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발막 하죠. 서리발. 집게살 보세요. 집게살. 얘도 여기 적출. 돌개는 좀 더 딱딱해요. 으아 열렬한 참깨 리발레기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자. 아이스크림 하지 말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 살들을 적출해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일로 와라. 자,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가야죠. 여러분들 수제 아이스크림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계량기, 올, 설탕, 우유, 생크림. 자 이렇게만 필요합니다. 아 맞다. 요것도 필요해요. 달달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1:1.2:2. 이제 말 안 해드려야지. 명심. 5g, 6g, 생크림 10g 버려. 자 그리고 어떡할 거? 어떡하게 롯나 비벼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조졌으면요 이거를 이제 얼려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냥 얼리면 안 예쁘잖아요. 약간 먹을 때도 좀 예뻐 보여야. 근데 이때까지 내가 만든 거 다 보잘 것 없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예쁘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쁘죠. 오 예쁘게 이것도 안 착했네. 어쩌라고 꺼져. 자, 여러분 근데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이제 요 위에 뿌려줄 겁니다. 양이 적을 수도 있겠는데 뿌려볼게요. 아 롯됐다. 하나짜리였네. 좀 더 추가해서 만들게요. 살 부어줄게요. 자 딱이야. 자, 여러분 근데 빼먹은 거 있죠? 그쵸? 그냥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죠? 괴사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불가사리 아이스크림도 했고 성게 아이스크림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스크림 베이스에 섞었거든요. 물론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세가지고 먹었을 때 롯나게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맛이 없었는데 성게알 아이스크림은 그 성게알의 맛이 별로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에 섞지 않고 저기 위에다가 살살 뿌려줄게요. 그게 더 여사친들이 먹기에 라떼일 거거든. 우와 이씨.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도 먹는
먹는 거잖아 리발. Holy shit the fuck.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살포시 얹어줄게요. 오케이 자 가자. 어디로? 냉동실로 이래 끼야. 열어 들어가자. 닫아버려. 제가 분홍색에 굉장히 많이 넣었고 초록색에는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초록색은 제가 먹을 거고요 분홍색은 사친이 먹을 거예요. 오늘 밤에 꽝꽝 얼렸을 때 제가 먼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라라라라.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잘 얼려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열어. 자라자라자. 내부로 닫아.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 오 리발 약간 황 공포증 일어날 것 같아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게살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게살들이 바뀐 게 보입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빨개졌네. 식은땀 오랜만에 날라 그런다. 위에 살짝 먹어볼게요. 게살 없는 부분.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게살 부분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떨리는 거는 처음이야. 근데 잠시만요, 지금 저게 뭐가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세렝게리 강원도입니다. 오늘 발견한 거는 돈벌레라고 하는 벌레인데 아주 흉악스럽고 거칠게 생겼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여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확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빠꾸 익충입니다. 근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곤충이라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줘야겠다.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얘 밖으로 보낼게요. 밖으로 나가 버리고 알아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휴지만 다시 가져오면 돼. 먹을게요. 아오 오호 아오 아 대사지가 있네 이게. 아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뭐 분소 처음 먹었을 때랑 기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느낌 말고 기분. 이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맛. 분소는 그 어떤 맛으로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리발. 이게 무슨 맛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그냥 아이스크림 맛이 쏴고 오다가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약간 납작납작한 것들이 약간 입에 정착해요. 이 생크림과 우유 사이에 게살이 놀고 있는 느낌. 생크림과 우유 사이에 게살 놀아보셨어요? 재미없어. 근데 막 구역질 나오겠다 이런 맛은 아니에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웃으면서는 못 먹는 맛이야. 다시 먹어볼게요. 리발 욕 레 나오네. 리발 이. 네 여러분 수많은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게살 아이스크림 안 만들었는지 알겠습니다. 역시 해산물 플러스 아이스크림은 말이 안 되는 조합이긴 해요. 아이스크림 맛이 끝나고 게살향이 확 그냥 돋아버려. 근데 맛이 없어서 조금 다행인 게 뭐냐면 이번 컨텐츠는 저 혼자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두 명이 옵니다. 그 친구 둘 중에 한 명한테 이 아이스크림 나머지 하나를 먹일 겁니다. 거기 안에는 여기보다 게살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자 어떻게 속일 거냐면 광고가 들어왔다고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래끼들을 의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 가능하다 해서 둘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래끼들이 관종들이랑 분명히 서로 하겠다고 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을 활활 불태운 다음에 아주 이걸로 엿을 먹이는 거예요. 됐고 일단 저 먼저 먹을게요. 아 절반 아직 채 못 먹었는데 다는 못 먹겠어. 다 먹으면 바로 배 탈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 앉아야 돼요. 뭐야 이거 게살이 갑자기 튀어나왔네. 자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 있죠, 게 내장 부분입니다. 자 여기만 마무리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못 참기니까 여러분 내일 제 친구들 오면 봐요. 버려. 자, 여러분 지금 미미 요거 두 명이 왔다고 합니다. 빨리 나가볼게요. 요거야 깨비 오면 물어. 아이고 잠깐만. 뭐예요 카메라? 아 니네들 뭐 할 게 있어. 뭔데요? 니네 야 걔야 야. 야 일단 손 씻어. 마스크 올려. 되게 깨끗한데? 너 뭐 만졌어? 네? 손 씻어. 네. 여기 앉아봐. 뭔가 신선한데? 너네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안녕하세요 미미 요거 비주얼 연주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아니 광고가 들어왔거든? 아이스크림 광고야. 근데 너네가 놀론다 그래가지고 광고주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 혹시 한 명 더 가능하냐고. 왜? 그럼 페이를 좀 더 붙여줄 수 있냐고. 나보다는 두 명이 리뷰를 한 게 훨씬 더 좋잖아. 저희가요? 근데 둘 중 한 명이야. 난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전 진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어. 어차피 이것도 내 영상에 다 들어가니까 재밌게 해야 되잖아.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멀리뛰기 하면 롯나 웃길 것 같거든? 어때? 전 자신 있어. 멀리뛰기에서 이긴 사람이 하는 거야. 페이는 15야. 괜찮지? 아이스크림 그냥 빨리 먹어. 아이스크림 예쁘게 먹는 걸로 대결하는 거 없나요? 그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선이야. 얘발 괜찮아. 무섭지 괜찮아. 미미 요거 좋으니 렛츠 고! 갈게요!
어, 15만원에 주인공. 올 15만원 받으면 저녁 쏘냐? 아니요. 쏘지 마라. 여러, 여기 있습니다. 게살이 아주 로운하게 처박혀버린. 잘 가라, 이 레기야. 맛있어 보이지? 어차피 이거 돈 받고는 광고니까 무조건 맛있게 어차피 마실 건데 맛있게. 박상면 씨. 네, 안녕하세요. 야, 시작할게. 네, 시작하는데 네. 카메라는 내가 네. 여기서 그냥 보고 초점 이런 거 내가 다 잡을게. 오케이. 야, 근데 틴트 있어? 그냥. 아, 그래도 이거 아, 시작. 안녕하세요, 미미하고 은유예요. 오늘 저에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광고를 할 기회가 오다니, 어머 세상 놀라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정말 부드럽고요. 왜 그래? 나 너무 못 먹었어. 지금 뭐예요? 무슨 맛이야? 그게 역겨운 맛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 드디어 게살 아이스크림 몰카를 성공했습니다. 박상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박상면입니다. 미미호가 한번 소개. 안녕하세요, 미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빡 여러분. 미미 빡이요. 자,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빡이요. 은혜야 저녁 쏘냐? 아니요.